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멘토링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케이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대학교 재학 중인 지금 1학년 학생이고요. 아, 1학년이세요? 아, 어리다. 아, 네, 1학년입니다. 지금 학과는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아, 오늘 소프트웨어 학과가 맞네요. 소프트웨어 네. 학과가 뭔가요? 컴공과인가요? 이름은 소프트웨어 학과인데 정식 풀네임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공학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모든 전반적인 지식을 다 다루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미안한데 이거 약간 그 전문대인가요? 아니면은 아, 4년제인가요? 전문대는 네? 4년제 학교인가요? 4년제요? 네, 4년제입니다. 아, 오케이. 아, 이게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 요즘 뭐 4년제에서도 되게 많이 융합 전공 이런 거 있거든요. 막뭐 로봇 융합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컴공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컴공입니다. 그 지금 줌에도 올라온 것처럼 컴통학과랑 큰 차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학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정부 사업 때문에 이름을 소프트웨어학과로 변경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나는 그런 거좀 되게 싫어해요. 이게 참 이게 정부도 아뭐 뭐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돈을 벌려고 그렇죠. 한다는 거는 일단 등록금을 잘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을 잘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취업을 잘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펀딩도 잘 받아야 되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규칙에 맞춰서 과도 막 개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좀 펀더멘탈한 과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이런 게 많습니다. 뭐 로봇 융합과 뭐 아니면 뭐 자율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어째 좋습니다. 뭐 되게 핫한 분야를 하고 계신 분이네요. 또 소개하실 수 있는 거좀 해주십시오. 관심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주전공이 소프트웨어학과긴 하지만, 아마 부전공 내지 복수전공으로 전자공학과를 같이 전공할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고, 또 그쪽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면 기초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전자공학과를 계획 중인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저는 편하게 하십시오. 집안 사정이 별로 그게 좋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라 그러죠? 수업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나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부담을 합니다. 아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장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좀 많이 외부 장학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것 중에 대통령과학장학금이라고 하는 무슨 장학 제도가 있나 봐요. 찾아봤더니 이제 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플러스 이제 생활비로 한 학기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이공계 과학 쪽에 좀 연구 쪽으로 문이 트인 시킨 분들 그리고 그쪽으로 관련된 경험이나 어떤 실적이 있으신 분들 그중에서도 학부생 3학년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차피 그 대통령과학 장학이라는 게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스펙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1학년이니까,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한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제가 어떤, 이른바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과연, 스펙 중에 제가 주로 생각해봤던 분야는 연구거든요. 연구를 해서 직접 제 이름으로 제1저자 논문도 내보고, 그게 꼭 SCI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게 하나의 연구 분야를 좀 깊이 파고들 수 있고, 파고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돼서 학명과학장학을 지원하는데도 좀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연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저는 현재 1학년이고.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있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전자라든지 반도체, 통신 이런 분야에는 완전히 거의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런 쪽 분야에서 연구를 직접 해서 1년 안에 연구 성과를 내볼 수 있을지 학부생이 과연,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게 좋을지가 좀 고민입니다. 정말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남들 앞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유 되게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라도 3, 4학년들 이거 듣고 있으면은 많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참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뭐 어쨌든 모든 결과를 떠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 가정 형편 혹은 집안 사정 혹은 나의 어떤 출신 환경이 안 좋아서 내 진로가 방해가 되는 세상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힘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감동을 받았고 정말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그런 이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뭐 정리를 좀 하면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셔서 감동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3학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은 1년 정도죠. 그래서 좀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할 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 방법 해야 할 것들 요거를 조금 질문하신 걸로 좀 파악이 돼요.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죠? 쉽게.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또,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왜 아까 연구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 연구, 제가 아무래도 연구 쪽으로 미래를 조금 이제 결정을 했다 보니까, 미리 학부생 수준에서도 어떤 연구를 직접 제가 제1저자 이름을 걸고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뭐 전자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1년 안에 좀 유의미한 연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을지가 전혀 이쪽 연구 분야 쪽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감이 전혀 잡히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컨택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한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면 교수님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연구실을 어떻게 학부생이 직접 연락을 드려도 괜찮은 건지, 보통 이게 연구할 때는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알겠어요.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의아한 게
이 장학생이 몇 명이나 선발되나요? 전국적으로? 그거는 제가 그잘 모르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장학금인가요, 혹시? 조금 어렵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그래서 학교에서 한명 정도는 웬만하면은 뽑힐 수 있나? 네? 한 학교에서 한명 정도는 뽑힐 수 있나요? 이게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긴 한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한 학교에 한명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3학년이 입학이 돼 있는데 연구 실적을 갖고 있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과학고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논문을 쓰니까. 그 논문 쓰는 게뭐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냥 뭐 석박생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인 질문은 장학생을 선발되기 위해서 1년간 해야 될 것들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연구적인 것을 포커스로 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너와 나와 지금 일단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연구 실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연구 실적이라고 해보다 스펙이라고 하면 스펙에서 실적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본 경험이겠죠. 일단은 그다음에 이게 스펙이 이게 뭔가 경험이 될 거고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연구 경험 플러스 실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연구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연구를 해봤던 경험이 될수 있는 거고,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를 공신될 수 있는 무언가에 내가지고 그게 뭔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SCI가 됐든 SCI가 아니든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해외 또는 국내 논문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회 포스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학회 발표, 구두 발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학회에 어쨌든 뭐좀 이렇게 그걸 국내 논문이라고 그냥 퉁칠 수 있는데 학회에 뭐 제출하는 그런 리포트 같은 형식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 학회 포스터 발표, 학회 구두 발표.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뭐 실적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프로포저를 내 가지고 뭐 펀딩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학부생의 레벨에서 그나마 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는 일단 논문 또는 학회에서 하는 포스터 플러스 구두 발표 이런 게 실적이 될수 있고, 거기서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관련돼 있는 공모전 입상 뭐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논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연구의 실적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뭐 연구랑 관련돼 있는 공모전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울게요. 경험이라고 해본다는 거는 이제 연구를 해본 경험인데, 이거는 이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연구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회사 인턴 같은 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게 있겠죠? 회사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면은 지금 본인이 요하는, 본인이 지금 필요로 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경험? 그래서 뭐 자소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연구 실적? 이렇게 해서 서포트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뭐 세바시 이런 거 보면은 아파트 불빛에 뭐 무당벌레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뭐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문을 낸다든가 이런 초등학생 얘기도 있는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좀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하진 않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연구실에 학부 인턴으로 들어가죠. 연구실 학부 인턴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은 회사에 그냥 인턴으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보조해 주거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 되거나 학회에서의 포스터 발표 또는 구두 발표가 되겠죠. 이게 지금 너와 내가 정의해야 하는 연구에 대한 경험 또는 실적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시나요? 네.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봤을 때 학부생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잠시만 얘기해 줘. 네,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 2학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있고 2학년 여름방학 있고 아 한국은 좀 겨울방학이 길죠.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2학기 2학년 겨울방학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요렇게 된 상태에서 아마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 네. 국가 장학금을. 그러니까 총 있는 시간이 사실상 보면 1년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걸 말씀드리면요. 학부 인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부 인턴을 일단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1학년 때부터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능합니다. 1학년 때부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학부 인턴이라고 하는 게 교수님께서 뭐 기대가 다 다르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있는 석박사생들 도와주는 일이라든 도와주는 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어서 그걸 좀 디벨롭 시켜가지고 좀 연구를 좀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이런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다 학부 인턴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수님한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저 학부 인턴 하고 싶습니다. 점점점점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여러분을 받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왠지를 알려드릴게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수님은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잘 운영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학부 인턴이 지금 질문 주신 이렇게 멋지고 정말 꿈이 있고 계획적이고 이런 KS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혹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남들이 학부 인턴 좋대서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한 달 있다 나오고 뭐 아니면은 나 학부 인턴 뭐 남들이 이거 하려면 취업에 자소서 쓰기 좋다는데 해서 한 학기 정도 있었는데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만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별로 뽑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있으면은 그것도 케어해줘야 되는 것도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고 또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미숙한 업무 처리라든가 실험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그 리스크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대학원생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생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입장 바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1학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 근데 교수님 저 이메일에 보니까 학부 인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연락을 쉽겠죠. 혹은 뭐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1학년들은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한 동기부여라는 거는 그 연구실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약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교수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학부 인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수님에게 엄청나게 방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학부 인턴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연구 실적을 진짜 쌓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방법은 학부 인턴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럼 진짜 학부 인턴을 하는 방법은 교수님께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죠. 정말 이메일로 그냥 띡 하나 보내가지고 교수님 저 학부 인턴 하고 싶은데 혹시 면담 가능하실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1학년이지만 3, 4학년만큼의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얼마였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어떤,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은 1학년 때 분명히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강사분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전공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인상을 줬던, 인상 깊게 나를 어떻게 보면 어필을 했던 그런 교수님께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본인이 조금 뭐랄까 지금 1학년 2학기 때 듣는 수업 중에서 관심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학부 수강생의 입장으로 면담을 계속 신청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좀 더 이제 어쨌든 본인의 어떤 강한 동기부여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에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일단은 본인의 이력서,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레즈메라고 하지만 보통 연구자로서는 CV, Curricula Vitae라고 하는 CV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쓸 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커버레터라는 걸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연구계획서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3, 4학년 되는 친구들도 이거 안 쓸 거예요. 근데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커버레터 검색하면요 양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커버레터는 한 장짜리고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한 3, 4 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문단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교수님의 연구가 이러이러한 건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연구에 대한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 문단에는 내 어떤 이런 능력을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나의 어떤 학업 연구 계획서 혹은 이런 학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한 논문을 읽어야겠죠. 연구실에서 나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보는 방법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뭐 학부 인턴생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멘토링 올려놓은 거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KS님? 제가 완전히 이쪽이 처음이라서. 보세요. 학부 인턴생 잘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논문 읽을 수 있는지, 리뷰 논문 볼 수 있는지, 그걸 다 적어놨어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네네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네네네. 유튜브에 제 가춘표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뭐, 대학원 관련된 거, 학부생활 관련된 거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학부 인턴, 뭐, 생이, 뭐 미팅 준비하는 법, 뭐 아니면 뭐 논문 읽는 법 이런 거에서 다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논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예시로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어쨌든 CV 작성해야 되고 커버레터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커버레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논문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1, 2학년, 3학년 애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려운 내용들을 그나마 조금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논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감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력서에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지만 학점이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스펙이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1학년 친구들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구색만 잘 맞춰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세 가지 구색만 잘 맞춰도 생각보다 교수님이 인상 깊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력서랑 커버레터 딱 첨부하시고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세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어떤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커버레터에 잘해서 첨부 파일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해 주셔서 면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교수님께서 인턴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아무리 잘해 보여도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분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께 여러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니?
여러 교수님께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님 자체도 여러분이지만 여러 학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뭐 이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국한해서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공학과를 부등공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전기공학과에도 컨택을 하는 거고, 기획과에서 조금 그나마 좀 이런 소프트웨어 건드리는 쪽 있으면 기획과에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과에 다양한 교수님께 하는 거예요. 꼭 굳이 자기 과에서만 연구를 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학부 인턴을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시면 나중에 3, 4학년 때 다른 연구실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과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돼가지고 한 과만 노리지 말고요. 정말 여러 교수님과 여러 학과에 다양하게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같은 과에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이 그래도 최소한 뭐 세네 분들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과마다 한 세네 분 정도의 관심 있는 연구 분야 하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치면은 최소한 10분 나오겠죠? 그럼 10분이면은 그 안에는 하나가 허락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교수님이 계실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된다. 여러 학교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학교가 안 되면 다른 학교. 뭐, 한번 해보고.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인턴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와요.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노력을 하고, 뭐, 열정페이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가요? 난 솔직히 열정페이 이런 것들도, 뭐, 저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약간 좀 꼰대적인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배우려고 저도, 한다고 하면. 저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자기가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네. 그 장비를 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건 이게 인건비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과, 여러 학교, 여러 교수님께,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다 컨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력서, 1학년인데 이력서 했지, 커버레터 했지, 거기다 논문 읽은 거 바탕으로 해서 내용도 충실하지, 내 본인의 어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지, 이러면은, 받아주는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타임플랜을 잡아보면요. 여기서 이제 인턴을 시작을 꼭 하셔야 돼요. 연구실을 꼭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실을 꼭 입성이라고 할게요. 입성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연구 보조를 하는 거죠. 아, 1학년 2학기 때부터요? 그럼요. 연구실 잡일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잡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필요한 것들, 뭐, 논문 리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생 형 누나들하고도 좀 친분도 쌓고,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부 인턴 잘하는 방법은 또 제가 학부 인턴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홍석준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 옛날에 했던 그 한양대 교수님, 여기 여기에서 그 영상 있어요. 이거 보면은 홍석준 교수님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 랩에서 어떤 학부 인턴이 어떻게 해서 유학을 어떻게 갔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춤표에 대학원 탭에 보면은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재생 목록에 그 대학원 관련된 거 딱 보면 다 있거든요. 그걸 쫙 보세요. 어떻게 연구를 잘할 수 있는지,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쫙 보시고, 1학년 2학기 때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죠. 지금 컨택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요걸 빨리 작성하세요. 이력서랑 커버레터.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걸 읽어야겠죠.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하셔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컨택을 무조건 하셔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2학기 때도 똑같이 계속 뭐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구를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운다. 그냥 보조해준다. 그냥 딱 옆에서 그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요리사 같은 걸 배울 때 양파만 겁나 깝잖아요. 아니면 뭐 설거지만 겁나 하거나 뭐 그런 것처럼 옆에서 그냥 보조만 열심히 해주셔도 그럼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기회가 돼서 연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1학년 때부터 나는 일저자를 쓸 거야, 난 연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 열심히 뭔가를, 왜냐면 석박생들도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교수님들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석박사생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뭐 그래프 플롯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리 청소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에 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잡일 같은 거, 뭐 설거지라든가 식기 같은 거, 식기가 아니라 그 뭐 실험기구 닦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도와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맨 처음엔 양파만 겁나 깎다가, 야 이번에 너 한번 이거 소스 좀 만들어봐. 그럼 소스만 겁나 만들다가, 야 너 이번에 한번 탕수육 좀 튀겨봐. 탕수육도 한번 튀겨보고, 야 그럼 나 이번에 좀 아픈데 너 할 수 있지? 탕수육 좀 만들어서 네가 좀 내.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탕수육을 만들고 있는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1학년 1학기가 되고 2학년 여름방학이 되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어느 순간 본인이 연구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자신을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회가 되면은 뭐 학회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연구실적 그 논문을 낼 때 이렇게 뭐 공저자로 뭐 밑에 이름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넣어줘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막 무조건 이름을 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4학년이 되고까지 논문 못 쓴 사람들도 많고, 아니 차다못해 석사하고 박사하면서까지 논문 한 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랩 같은 경우는 버클린데도 저 보통 박사 과정 내에 논문 안 쓰고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논문 하나 쓰고 졸업하거든요. 저희 버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제가 버클리 저희 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그걸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그 연구실의 분위기에 스며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연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연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연구를 정말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로 설정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하나 두 개의 어떤 경험들이 모이면은 나중에 장학 끝낼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풍성한 어떤 자기소개서의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일단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력서랑 커버레터 준비하셔가지고 컨택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뭐 학부 인턴은 아니지만 뭐 알바라 좀 완전히 별개로 연구랑 별개로 뭐 알바라든지 뭐 이런 다른 기타 일들, 그러니까 학부생이 하는 그런 학업의 일과는 별개로 그 알바라든지 뭐 이런 시간 쏟는 일들을 동시에 병행을 해봤는데요. 네. 네. 두 개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쉽지 않죠. 제가 정말 잡일만 하는 학부 인턴이더라도 과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내용 학교 내용과 학부 인턴을 동시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일단 첫 번째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시간이 맞을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부 인턴 해보신 분들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 인턴하고 이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그 약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본인이 내는데, 등록금은 대출받으시는 거고 기숙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렇죠. 아르바이트는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해요? 아르바이트는 주말만 합니다. 평일 때는 공부하느라 잘 못하고요. 주말에 4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7시간 되겠네요, 하루에. 저도 이제 주말이니까 일주에 14시간이고 4 곱하면 한 달 되니까 한 달에 56시간 정도 일을 하네요. 저도 누구보다 참 저도 알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집안에서 도움을 안 받았고 용돈을 다 제가 벌었기 때문에 저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는 다행히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비라든가 자취비를 낼 필요가 없어서 개인적인 용돈만 마련하면 되는 거라 좀 널널하긴 했었어도, 저는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알바를 많이 했었냐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과외 이런 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독서실 알바 많이 했었어요. 독서실 알바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급은 좀 적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돈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지금 웃기긴 하겠지만 제가 유니스터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유니스터디에서 강의하게 된 시초 자체가 사실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그 학원에서 그 전공 강의를 했었어요. 사실 막 중간고사 보고 있는데 중간고사 범위를 제가 막 강의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학업의 방해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냥 돈도 벌고 거기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한번더 이해도 하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뭐 지금 그것들이 연장돼서 유니스터디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되게 많이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사실 뭐 열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그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은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께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3학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고 했지만 1학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에 건의를 하세요. 학과 사무실에 가서 나 정말 가난하고 나 정말 힘들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 대출받고 있고 나 사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학교 인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때문에 이런 걸할수 없는 게난 너무 슬프고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아직도 살 만한 세상이면 정말 도와줄 거고 실제로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이고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과 사무실, 그다음에 공과 학장 뭐 이런 사무실 아니면 나아가서 총장실 아니면은 동사무소 본인이 지금 있는 연고의 동사무소 아니면은 하구에 뭐 아니면 그 향후에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에서 주는 뭐 이런 장학금 이런 거다 알아보세요. 있을걸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멘토링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갖춤표 장학금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갖춤표 생활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멘토링이 한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어떤 친구가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보고 자기가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학과 사무소인가 이런 데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그 학기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스가 많아요. 재정 소스가. 아, 그리고, 아니,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이 물론 힘들지만, 진짜 힘든 만큼 더 노력해가지고, 더 장학금이라든가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막 가정 형편이 어렵다기보다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 쪽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라서요. 뭐 상관없어요. 뭐 그것도 어쨌든 뭐 그거야 뭐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서류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아니 뭐 그럴 수 법적으로 있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고 어쨌든 뭐 본인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걸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냥 표면적인 현실로만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은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우리가 뭐 어쨌든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정이면 그거를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하든 남의 도움을 뭐좀 요청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이 상황에. 이게 악순환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도대체 이게 더 나아가면은 뭐 어떤 사정인지 제가 정말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엔 정말 죄송하지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사정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보는 방법이라도 일단은 해야 왜냐면 가족이 어쨌든 가장 그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쉽진 않네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까 어찌됐든, 뭐, 그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은, 그게 뭐, 정부에 요청을 하든, 학교에 요청을 하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절대로 방관할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학부 인턴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 지금 장학금 받아야 되고, 아니 나 지금 뭐 기숙사비 벌어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밤에는 학부 공부해야 되고, 나 그래서 연구실 못하는데 어떻게 연구실씩 쌓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그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건 못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본인의 에너지를 쏟으셔야죠. 근데 뭐 그거를 다 만족시키면서 연구실적도 쌓겠다? 이거는 좀 욕심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에 대한 그 선호도를 바꾸셔야죠. 내가 정말 장학금을 필요로 하고, 아니면 그걸 장학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는 게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생기는 학과 공부라든가 그런 건 다 그 안에서 해당되는 거고, 그럼 그 연구 실적이라고 한다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충실한 공부 시간 확보를 통한 학점 관리 플러스 연구실에서 충분하게 생활을 하면서 연구 실적 및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그 외부 밑에 있는 우선순위는 그 위기를 먼저 일단 달성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지금 상황적으로 뭐 알바를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요즘 같은 시대는 알바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보다 장학금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거는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우선순위 작성해보고, 장담컨대 장학금 줄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꼭 알아보세요. 그런 뭐 네. 실제 사정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물리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 보통 학부 인턴은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할 거고, 그리고 학부 인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낮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학생분들도 그렇고 다 낮에 실제 수업 들어가서 참여하고 맞죠? 강의 내용 듣고 공부하고 뭐 이럴 텐데 이 시간이 겹치지 않나요? 아니 보통 학부 인턴을 하는 게 대학원생들 출근 시간이 아침 뭐 대충 9시부터 저녁 뭐 6시 뭐 9시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 친구들도 다 수업 듣거든요? 대학원생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수업 들을 거 듣고 공강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KS님께서 수업 듣잖아요? 근데 그게 월화수목금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차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날에는 공강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공강 시간마다 그냥 연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랩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도 그 랩실에서 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랩실에서 숙제하다가 대학원생이 아이씨 그렇게 안 되지 이랬을 때 그럼 형 왜 그래요? 뭐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거 하면 제가 그럼 한번 이렇게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숙제 말 타다가 옆에서 누나가 막 아 뭐 교수님이 이거 정리해오라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단한 서류 정리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작성 뭐 일지 같은 거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도움 받아가지고 그럼 이거 잡일 같은 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give and take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은 다 반대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일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본인이 수강 신청을 뭐 24학점이든 뭐 21학점이든 듣는다고 하더라도 공강 시간이 있는데 그거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뭐 그 알바 학교에서 하는 알바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알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서부터는 본인의 어떤 우선순위를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장학생 같은 걸 하더라도 월화수목금 맨날 일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셜하게 일할 수 있는 걸로 시간을 좀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학부 인턴을 쓰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학부 인턴은 자유롭게 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저 그리고 뭐 계속 여쭤봐도 되죠? 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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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제가 이전부터 생각해봤던 연구 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 첫 연구를 제가 생각했던 그 분야 거의 비슷한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던데. 좋은 거예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고 주제가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컨택하는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은 그런 연구 분야 하시는 교수님은 없고 뭐 완전히 좀 완전히까지 아니지만 좀 다른 분야를 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학부 인턴을 하려고 하는 지금 KS님의 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제 혹시 대학원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대학원생 혹은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허들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의 허들. 첫 번째 허들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두 번째 허들은 그 원하는 학교 내에서 원하는 교수팀의 연구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세 번째 허들은 그 연구실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학교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교수님 밑에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교수님을 들어왔다고 쳐도 그 교수님 안에는 수많은 세부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A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막 C라는 거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본인이 나는 진짜 A가 아니면 죽어도 안 돼 이런 거라면은 뚝심 있게 그 A라는 것만 가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겠지만 사실상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넓게 보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를 왜 좋아하는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 분야를 진짜 좋아해서 그 분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냥 감히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야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단 선호하는 연구 분야를 설정할 때 되게 특수한 어떤 A라고 하는 분야를 콕 집어서 난 이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넓게 보세요. 나는 A가 아니라 알파벳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아니더라도 알파벳은 좀 안에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뭐 중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알파벳은 좋아해서 A, B, C, D, E, F, G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연구 분야 하나를 딱 집어서 거기를 무조건 딱 하겠다?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학부 인턴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의 지금 욕심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은 좀 딱 잡아서 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른 거예요. 본인이 진짜로 A라고 하는 연구가 진짜 좋다라고 하면은 컨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 A라고 하는 분을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만큼 본인이 A라는 연구를 좋아할까요? 그건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네네네. 네. 생각보다 본인이 A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A가 A인지 아닌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제 갑준표 멘토링 중에서 이런 거를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홍석준 교수님 멘토링 시간에 물어봤던 건데 자기는 뭐 테넷인가? 제가 갑자기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이렇게 뭐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엔트로피 뭐 역 반대로 가는 거. 그걸 보면서 무슨 뭐 자기는 중력파를 뭐 해가지고 무슨 뭐 하여튼 중력파를 이용해서 뭐 시간 같은 거를 컨트롤하는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되게 뭐 좋아합니다. 뭐, 아유, 훌륭한 연구죠. 아, 대단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게그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처음에는,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하고 싶다.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까 뭐 했던 뭐 이런 거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막상 진짜 그 깊은 내막을 보면요. 핵심이 그게 아니라 딴데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기계과를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요. 나는 뭐 아니면 로보틱스를 하고 싶어요. 나는 3D 프린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재료 쪽이 좋아요. 나는 에너지가 좋아요. 나는 컨트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아까 뭐 저는 컴공이라 잘 모르지만 뭐 소프트웨어가 좋아요, 통신 쪽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넓은 카테고리를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원 석박사 지원할 때도 SOP에다 그런 식으로 적는 게 조금 더 합격이 잘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딱 3D 프린터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로보틱스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넓게 넓게 지원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계속 여쭤보게 되네요. 아, 이쪽 분야를, 그러니까 연구 쪽 분야를 정말 모르는, 이제 갓 입학한 대학생 학부생이기 때문에, 연구 쪽 이런 거 전혀 모르다 보니까, 연구 시스템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너무, 저에게 너무 새롭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던 저 이력서, 레줌이랑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 되게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커버레터는 뭐 비유하자면 이른바 자기소개서고, 레줌이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류 같은 것들인가요? 이력서죠. 이력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느 학교 출신,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해봤던 거, 뭐 아니면 내가 그거는 뭐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아마 제 가춤표에서 설명한 적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면 있을 가춤표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력서라는 게 이력, 그러니까 자기 발자취거든요. 자기 발자취, 여태까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이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어디 출신, 난 대학교 어디 출신, 지금까지 학점 몇, 내가 들었던 과목들은 뭐고, 거기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고, 내가 어떤 연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블랙 포인트, 이렇게 명사 위주로, 딱딱 핵심 위주로만 이렇게 툭툭툭툭 정리해가지고 나열한 그한 장짜리를 우리가 보통 레주메라고 하고요. CV는 레주메랑 비슷한데 길어요. 더 많아요. 더 자세해요.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게 보통은 이제 막 어떤 사람들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쭉 길게 나오는 거지 보통 CV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주메 형식으로 한 장으로 작성하든 CV 형식으로 길게 작성하든 상관없는데, 1학년이기 때문에 별로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든지 한 장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반 페이지도 안 나올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러면 뭐든지 넣어야죠.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동아리를 했었고, 내가 뭘 했었고, 이걸 다 넣어야겠죠. 자기를 어필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력이니까, 말 그대로 발자취니까. 그게 이제 이력서고, 커버레터라는 게 말만 커버레터지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인데,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이러이러하게 돼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교수님이 마침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연구한 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연구에 대한 계획,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커버레터라고 하는데, 인터넷에다 커버레터 익샘플이라고 쓰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그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레주메, 커버레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포장지라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자기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본질은 자기가 어필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게 하고 자기가 얼만큼 동기부여가 강하게 됐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프로페셔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전의 매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쓰실 때 이제 레즈메라든가 커버레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포장지로 좀 이렇게 포장을 하라라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글을 좀만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만 검색해보세요. 그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좀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논문 읽는 방법은 가쯤표 멘토링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레즈미에 들어가는 저 학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적 증명서 같은 걸 떼다가 물론 성적 증명서도 같이 내야죠. 그러니까 저라면 낼것 같아요.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뭐 아니 뭐 소개팅 같은 걸 갔는데 내가 꼭 무슨 정장을 입어야 되는 필요 없잖아요. 뭐 항상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국밥집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캐주얼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죠. 첫인상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적 증명서 안 떼도 좋아요. 뭐 학적 증명서 안 떼도 좋은데 저라면 떼겠어요. 그래서 다 이메일에 넣거나 저는요 실제로 박사과정 들어갈 때 연구실 선정할 때전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상장을 다 스캔해가지고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교수님께 보여드렸어요. 논문 다 프린트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무슨 뭐 장관상 무슨 상뭐또 발명품상 이런 거다 뽑아가지고 스캔한 다음에 이만큼 바인더로 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몇 학년도요? 미국 저, 네, 저 들어가셨다고? 박사과정 지원할 때 제가 연구실 그 내용도 가춘표 그 박사과정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올 거여서 제 멘토링 많이 보세요. 아마 최근에 저를 아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반 정도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카톡방 몇번 통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카톡방을 어떻게 아셨죠? 왜냐면은 컴공과는 저랑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컴공과는 관련이 없는데, 보니까 저희 대학교 중에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인 톡방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뭐 하여튼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잘 되셔가지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궁금하실 법한 내용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가춘표 사이트도 있고 가춘표 게시판에도 되게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자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출근할 때 학교 갈때뭐밥 먹을 때 혼자서 밥 먹을 때 계속 들어보세요. 도움 꽤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던 선배들의 얘기들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간접 경험이 꽤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되게 감동적이네요. 어쨌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한 장학금 관련된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힘들지만 좋은 일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 어땠는데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멘토링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